안녕하세요. 승혁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욱 엄마입니다. 저는 3학년 1반 김수정 엄마예요. 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 그냥. 아, 저는 아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나의 엄마로, 오빠의 엄마로, 때론 아빠에게도 엄마로 사느라 자신의 이름으로는 살 시간이 없었다는 걸. 졸업을 며칠 앞두고 작은 전시회를 마련한 우리. 그 특별한 전시회에 엄마들을 초대했다. 졸업 전시회라는 말에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신 우리 엄마. 엄마, 예쁘잖아. 평소에도 좀 꾸미라니까. 엄마, 어때? 우리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많이 궁금했지. 보고 있어? 잠깐만, 보고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처음 교복을 입고 어색해하던 우리가 벌써 졸업을 하게 됐어. 모두 엄마 덕분이야. 그래서 엄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너무 놀라지 마. 오랜짜리네. 엄마. 엄마, 놀랐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딸 다혜야. 사실 오늘 우리 졸업 전시회가 아니야. 그동안 힘드셨던 엄마를 위한 엄마 졸업식이에요. 저 때문에 엄마가 삼수에서 붙은 공무원을 포기하셨다는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면서 엄마도 같이 아파해줬잖아. 그때 엄마 모습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 이제는 우리만 좋은 거 해주려 하지 말고 엄마도 꼭 좀 챙겨. 엄마 예전에 아팠을 때 수술 끝나고 내 손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는 듯이 웃어줬을 때 우리 걱정 조금만 줄이고 꼭 엄마 몸도 잘 챙겨. 너무 착한 우리 엄마 졸업 축하하고.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시도 쓰고 사진도 찍고 하길 바래. 엄마 사랑해. 엄마가 좋아하는 드럼도 더 열심히 치고 또 엄마의 봄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졸업장. 우리 어머니는 지난 16년 동안 오병욱 학생의 어머니로서 그 공분과 책임을 다하며 한 순간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엄마 졸업장을 수여함. 2015년 1월 21일 가족 일동.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던 엄마. 엄마 이름 잊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 미루지 말고 아픈 것도 무심히 여기지 말고 엄마로 사는 시간만큼 자신을 위한 시간도 소중하니까 이제 엄마 자신도 살피고 돌봐주세요.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김혜진입니다. 조종희입니다. 김수정 엄마고요. 제 이름은 이진영입니다.